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파트 경제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소루스라는 기업입니다. 조명기구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주로 LED 그리고 형광등, 실외등 이런 조명들을 B2B 중심의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조명기구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물론 개인도 있지만 특히 건설사, 정부까지 다양한 고객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ED 조명 같은 경우 이 산업의 특징이 LED 소자라든가 패키지 그리고 조명기구 부품으로 구성된 이런 다양한 서플라이라든가 밸류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방산 특히 이런 건설이라든가 정보가전, 소송기기, 소재 등 이 대기업 중심의 전후방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조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차기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예상한 가장 새로 보고 있는 지금 정책 중에 하나가 이런 주택 공급 이 관련 정책들을 보고 있고 시장에서 그에 따라 이 건설사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기 건설 관련 정책대로 특히 이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등 이런 도시 정비 사업도 이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이런 이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이 LED 조명 자체가 이 국내 건설 경기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이 주택들을 지을 때 조명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ED 시장 전체에 일단 파이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갑자기 또 다시 이 부각을 받은 게 원전 또 관련주로 이 테마가 살짝 뛰어들어 오면서 이 최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한을 3, 4호기 이 건설 재개를 이르면 연내에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원전 이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라는 이치를 내걸었던 정부의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원전에 들어가는 이 특수 조명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루스 제품을 이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 특수 조명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A등급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B2G 관련해서 아직 이 원전 쪽은 매출은 작지만 이 원자력 조명 시장 안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에 좋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 자체는 21.5%로 전년 대비 매출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살짝 줄었지만 단기간에 이런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고 수익성 회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 16,400원 부근에 있는데요. 매수가를 우리가 13,000원 부근으로 기준선을 잡으시고 이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 11,000원, 짧게 11,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 2020년도 11월에 상장 4만원 하던 이 주가가 현재 이 만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건 지속적으로 우하향 해왔고 최근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죽어있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 방향을 틀고 올라갈 거다. 이 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소룩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